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이번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 두 선수 다 상대방 뭐 하는지 신경도 안 써. 두 선수는 이제 워낙 경기도 많이 해봤고 서로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먹을 거 먹고 하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경기 풀어나갑니다. 일단 지금 김동원은 사실은 안 찍고 더블을 가져왔기 때문에 화염차 하나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안 보여주고 들어간 다음에 점차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게 돌아갑니다. 오, 염차를 더 찍어주면서 우르선을 찍는데요. 보통 염차가 이렇게 오면 그 이유는 땅거미질이나 뭐 사이클이나 전차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김동원이 한번 꼬았습니다. 염차 쓱 보내서 정찰한 다음에 염차 드랍. 자, 예언자 봤고요. 이건 하나 잡아주려고 했지만 실패. 예언자가 오기 전에 화염차가 또다시 한번 나가요. 해변까지 가고요. 자신의 기지로 오는 거는 나오는 걸로 어떻게 막겠다라는 김동원. 쇼타임 우르선 봤고요. 김동원도 다 갖다 붙습니다. 땅거미질이 있을까봐 살짝 허리 돌려봤는데 이제 없는 거 봤고요. 나오는 걸로 막고 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마당. 하지만 사도가 4개나 돼요. 예언자도 꾸준히 뽑았고요. 쇼타임에 예언자는 살아가고 김동원이 일단 1루선을 어그로 끌고요. 화염차 앞마당 갑니다. 일꾼 오 하나 셋 넷 다섯 다섯 기 나쁘지 않은데요. 돌아가 주거니 받거니 멀티 늘리고 있는 쇼타임. 자존심 상한데. 아, 돈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존심 상하면 돈 못 버는데. 아, 분위기 좋은 김동원의 진군. 여기 오, 그리고 또 관측선 끊고 잡혔습니다. 자, 관측선을 끊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병력을 한번 돌려보는 김동원. 쇼타임의 예언자가 계시를 잘 맞춰줬기 때문에 폭탄 드랍을 결국엔 시도는 못했고요. 쇼타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군까지 잡아줄도 여기서 1군 잡으려고 하다가 잡히는 거는 좀 아쉽네요. 밤까막이 아직도 그냥 있고요. 한번 쓱 가서 뭐 대장간 미사일 맞추고 와서 다시 에너지 채운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전투 자체를 최대한 좀 밀어주고 있는 김동원입니다. 스캐너 3세 좌측으로도 병력 돌리고요. 유령사관학교 지어놨네요. 이제 유령을 좀 섞어줘야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토스도 이제 거신이 섞이면서 전멸 추적자까지 되고 분위기 보 안 쏘나요? 제대로 못 봤고요. 땅거미질 수명이 깁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불사조를 또 잡아준 김동원. 폭탄 드랍 불사조가 좌측으로 빠졌기 때문에 폭탄 드랍 한번 준비해 보는데요. 근데 근처에 쇼타임의 병력들이 있긴 합니다. 떨어지는 김동원의 오 우르선 드랍. 강전사 거신이 있었고요. 충전소 과충전까지 불사조가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불사 점사 어느 정도 해줬고요. 끝까지 싸우나요? 저는 잘 살렸습니다. 이 정도면 깊숙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었는데 적절하게 살리고 뒤로 빠졌고요. 오! 깔끔한 수비. 하지만 요 포탑이 터질 수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 좀 봐주긴 힘들 수 있어요. 오 연자! 아우 이제 잡혔습니다. 땅거미질 다시 옮기고요. 오. 자, 업그레이드는 테란이 미세하게 앞서 나가요. 조합은 뭐 두 선수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하기 나름이거든요. 앞마당으로 파고드는 김동원의 병력들. 대장간 미사일 잘 맞췄고요. 프로토스 병력 대다수가 지금 디버프 돼 있는 상황. 아니, 김동원도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 바빌론이라는 맵 중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지형이 다 좁습니다. 해방선 하나로 거의 다 커버가 다 돼요. 김동원은 맵의 이점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불금 앞대면서 수정탑 탐사. 그럼 1시까지 파고드는데요. 오, 6시 쪽에선 손해가 큽니다. 테란, 아, 테란 에르토스. 쇼타임이 이끌려다니면서 결국에는 멀티 치유당했고요. 테란은 멀티 쭉쭉 늘리고 있거든요. 쭉쭉 자는 비슷하고요. 테란이 업그레이드 더 빠른 상황. 해방선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도로 가면은 프로토스와 이기기 힘듭니다. 김동원이 분열기 대박 당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령부 계속 늘리고요. 병영이 지금 몇 동이죠? 8동. 병영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무조건 한타 싸움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남는 자원이 사령부로만 돼 있는 것보다는 병영을 더 늘려서 한번 싸운 다음에 바로 이 회전력을 늘리는, 그쵸? 더 늘려야 돼요 이거. 좀 해방선 대처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며칠 전에 변현우 대 장현우 경기가 여기 있었었죠. 그때도 이제 200대 200 싸움 나왔었는데, 오, 이거 무조건 불사조나 공포기를 뽑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바빌론 좁아요. 오, 분열기. 근데 해방선으로 자원 채취 못하면서 여기 때리는 거 좀 신기하긴 해요. 보통 자원 채취 못하게 해방선 하나로 효율적인 견제라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데, 얘 입장에서는 게릴라도 하는데 왜 네가 때리고 있냐, 그럼 내가 게릴라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해방선에 그런 생각도 느껴질 수 있겠고요. 쇼타임도 이거 막으로 가기는 힘들었거든요. 해방선 범위가 너무 좋아서 움직임 싸움 들어갑니다. 게임을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야지 해방선이 왔다갔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모두 못켜가지고 프로토스 병력들한테 죽거든요. 네, 행성요새 날렸습니다. 하지만 사령부 부자인 김동원 충분히 옮겨줄 수 있고요. 7시도 행성요새. 오, 이거 끝까지 고치는 김동원의 병력들. 행성에서 날아가더라도 이 병력들을 먹으면은 김동원이 2등이긴 하거든요. 사령부는 많아요. 언제든지 지를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해방선. 아, 이거 바빌론은 확실히 이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실수 안 하는 테란을 이기기 힘들어 보입니다. 저그든 테란이, 아, 그 토스든. 아, 테란도 테란이 이기기 힘든 거는 매한가지죠. 테란이 못해줘야 이길 수 있는 맵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파악으로는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너무 좁아가지고 뭘로 들어갑니까. 이거 탱크가 있던 해방선이 있던 둘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돈 보세요, 테란 돈은 훨씬 많아. 나 멀티를 세 군데나 날리긴 했는데 쇼타임도 여기 날아갔죠, 여기도 날아갔죠, 여기 또 날아갑니다. 세 군데 똑같이 날아갔어요. 이러면은 계속 테란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죠. 이게 또 맵을 또 표현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는 게, 잘하는 테란, 실수 안 하는 테란을 못 이긴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김동원이 잘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분열기 오기 전에 적절하게 싸우고 도망가다. 해방됐다. 테란 맵이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거의 제가? 테란 맵이라고 한 거예요, 거의.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테란이 못하면 테란 맵이라고 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선수가 잘하는 거 묻혀질까봐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거죠. 아무리 맵이 좋아도 그 종족이 못하면 지는 겁니다. 자, 쇼타임 거의 올인이, 오! 한 개 좋았고요. 쇼타임은 반 올인이거든요. 네, 해방선 놔두면은 못 들어오고, 테라는 그냥 날릴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하나요? 전력소환 본진에다 하나 들어가나요? 그냥 얘 들어가면 돼. 해방선 다섯 개 어떻게 들어가요? 분열기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상기하는 김동원. 일단 쇼타임은 본진 절대 못 지킵니다. 앞전멸 해방선 또 나왔고요. 아, 해방선 물량으로 어떻게 가봅니다. 분열기 김동원도 병력 계속 찍고 있습니다. 김동원이 여기서 막아도 되고요. 아, 본진 장악 안하고 그냥 멀티만 깨러 갑니다. 쇼타임도 사령부 계속 날려. 근데 쇼타임 이 판단이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저분하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라인전으로 절대 못 이겨요. 정면 힘싸움으로는 이런 구조의 맵에서 해방선 사인테란을 아예 못 이기거든요. 암흑기사 하나가 열이라고 했는데 김동원 못 보고 있어요. 스캔이 없어도 EMP를 쏘면 됐었거든요.
멀티 날아갔고요. 세라도 사령부가 좀 많이 터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진 가마당 사령부가 있는 상황. 여기 해마다 하나씩만 풀어서 가도 되겠는데요. 분열기 점사 하나 있고요. 다시 한번 일 암흑기사 해방사 하나씩만 풀면 돼요. 되게 풀기. 일단 EMP가 있기 때문에 스캔이 없어도 암흑기사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쪼이기. 오, 암흑기사 봤는데 전멸로 도망가기. 이쪽 암흑기사 하나 있거든요. 해방선 옮깁니다. 암흑기사 하나 근데 딜 많이 하고 있어요. 공사 암흑기사 스캔. 와 진짜 플로토스 올가면 해방선 라인 이것도 지저분하게 해야 돼요. 멀티 포기하고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힘싸움 하는 거는 무조건 지겠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쇼타임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수를 두고는 있지만 김동원이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추적자 잡아주는 해병불공 분열기 날아오니까 상기하고요. 분열기 점사. 아 이러면 끝나겠네요. 해방선 없어도 못 이겨요. 이러면 김동원이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경기했어요. 이번 경기에서 뭐 무리수를 단 한 번도 안 던졌습니다. GG.